오케이. 아, 재밌다. 재밌네. 폭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야? 야. 아, 이 신의 컨트롤 지리지 않나요, 여러분? 아, 잠깐만. 저기로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맞았다. 아, 지금 자 계속 두근두근하니까 이게. 후후. 들어와. 아, 오, 맞을 뻔했어. 아,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나. 아, 나가야 돼. 아, 됐다. 이게 그거네, 딱. 문 열기, 수위다. 문 열기 전에 걸으면서 문을 열어야 수위가 안 쫓아오네요. 그죠? 이 뛰면서 문을 여니까 계속 쫓아와. 자, 수위에 어려워하셨던 분들, 깜짝이야. 아이, 진짜. 야, 문 열어, 문 열어! 와, 야, 거기 숨어 있냐? 이거 뭐야? 그죠? 안 쫓아, 그죠? 걸으면서 문을 여니까 안 쫓아와요. 날 없었다. 들어가도 되겠지? 됐어. 아, 마법 천자문 나무 목 자라나라 나무 목. 오. 아, 뭐야, 깜짝이야. 와, 이렇게 날 환영해 주네. 머리 귀신이 이렇게 환영해 줄 줄이야? 옥상에서 열심히 수영장 건너는데 마지막 한타를 머리 귀신이 해버렸습니다. 아, 거기도 머리 귀신 나와요? 됐다, 왔다. 수영장에서도 나온다고? 와, 아니야, 본관 왔는데 피가 그대로네. 아, 여기다 가면 안 되지. 어, 아기 귀신. 애기야, 아유. 어쭈쭈, 어쭈쭈쭈. 아! 새끼.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비명을 지르면서 가냐? 좀 놀아줄랬더니.
도서관 귀신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여보세요? 언제 들어도 적응 안 되는 소리. 소영이 언니는 나영이. 성화가 아까 그 걔 본관 2층에 분실물을 열심히. 모자, 오케이, 모자. 종이학. 구급상자. 아, 좋아. 아, 고백편지. 그렇다. 고백편지. 아, 아까 그 창문 귀신이 고백편지래요. 그러네. 자, 이게 42418. 봤나? 애기야, 탯줄도 그대로 있네. 아, 수있더야? 괜히 왔네. 지금 못하고. 오케이. 오. 너 바로 오냐? 수희가? 그냥 정면 돌파해야겠죠? 어? 숨어있지 말고. 정면 돌파 그랜나간입니다. 아이, 나왔네. 아! 됐어. 가까이 가야 되나? 여긴가? 오! 오! 그러네, 가까이 갔어야 되네. 여기를 딱 붙었어야 됐었어. 아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여기 봐. 아, 그러네. 아까 제가 이렇게 봐서 그래요. 이렇게 봐서. 가까이서 봤어야 돼. 오! 오, 머리 흔드는 거 봐. 어. 수줍어 하네. 가까이 가니까 수줍어 하는데요?
으이. 으이. 오케이. 불 끄면? 오, 불 꺼도 나와. 불 꺼도 나오네. 오, 무서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무섭네요. 나가면 공격당해요? 으! 뭐야? 아, 끝이야, 이제? 아, 내 피. 둘이 다. 두유 고마워, 생유. 아프지 말고, 참치도 말고. 생유, 두유, 생유. 뭐, 이 자동적으로 지가 왼쪽으로 막 붙는다? 뭐였죠? 4. 나 까먹었어, 갑자기. 4218인가? 아, 맞다. 오! 오! 천재, 천재! 오! 이제 다들 말씀이 거의 이제 없으신 걸 보니 슬슬 주무시러 가셨나봐요, 이제. 슬슬 잠드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듯. 저 나물국 먹고 오느라 왔어요는 무슨 말이에요? 우왕! 정심한. 뭐야? 여기 밑에 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사라님,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손잡이. 요거 있어야 돼. 창문 귀신 보고 마무리합시다.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무서웠었죠. 정말 무서웠었어요, 이거, 정말. 이거 불 켜져 있으면 바로 뛰어 들어온다면서요? 자, 여기서 나가면 바로 본관 1구역으로 갈수 있으니까 가서 창문 귀신 보고 마무리합시다. 지금 1층인가? 아, 1층이구나. 랄랄라. 슬슬 또 다시 제가 지금 졸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려움으로 했었어야 됐었어. 괜히 보통으로 했어. 어려움으로 하면서 다 깨고, 깨가는 과정에서 귀신도 보면서 다못본 거는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까
했던 거를 또 하려니까 저도 뭔가 이제 좀 그런 게 있네요. 처음에 그 신선함과 그런 게좀 덜하네요. 네, 좀 귀찮기도 하고. 여깄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귀신, 창문 귀신입니다. 오. 와, 알고 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와, 알고 봤는데, 제가 뭔가 튀어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우, 잘 만들었다, 진짜. 셀프 주유소, 아, 여깄다. 그림. 아닌가? 아, 아니구나. 여기다가 맞추는 거죠. 엄마짱님 어서 오세요. 아, 뭐야? 뭐지? 나왜 여기서 뭐야? 이거 버그인가? 이거 버그인데? 오, 깜짝이야. 오, 왜 순간 이동했어? 쿵쿵 듯. 우와, 뭐야? 나왜 순간 이동했어? 우와, 소름. 응? 와. 네, 데이트라고 뭐할거 있나요? 그냥. 오전에 밥 잠깐 먹고. 밥 먹는데 갑자기 제주도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른 집에 왔죠. 저 아프리카에서 화이트데이 다른 분거 검색해서 보려 했는데 재미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하실 텐데.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근데? 섭님의 화이트데이 만한 게 없죠. 아, 또왜 갑자기 띄워주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분 좋게? 어이, 두유를 먹어도 회복이 안 돼요. 아이, 정말. 여기 있나?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너왜 그러냐, 이놈아. 여긴 옥상이다, 이놈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래, 이거다. 오, 그렇지, 여기였어, 여기였어, 맞아. 이교무실 이제 갈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여기도 아마 한번 왔었었었었었었던 것 같은데 연두동전이 있네. 아유, 잘 왔네.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좋아요. PC판 해보셨던 분도 꼭한 번씩 해보실 만합니다, 진짜. 이 교무실을. 예, 귀신 웬만하면 다 보려고요. 노력 중입니다. 석초님 어서 오세요. 체험판이요? 체험판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이 교무실에 입성했습니다. 학급 안내사항. 2학년 7반이 수학 특수반이래요. 저것도 뭐가 단서가 있었나?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학원 실태 보고서. 순간이동은 진짜 순간이동은 진짜 무슨 수희 아저씨의 포스와 함께한 핀. 핀 좋아요. 루트요? 지금 지연이 성화 쪽한테 다 친절하게 하고 있긴 해요. 자, 테이프, 백워드 테이프 구했고요. 성화다. 오, 위험 인물이 여기 있었군. 그렇게 쫓아다니던 소영이는 어디 가고 혼자 있나 몰라. 너랑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 이 와중에 작업 거는 거야? 아무튼 난 아직 너를 완전히 이거나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거든? 에이 심으로 선물은 뭔데?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난 이제 나갈 거야. 넌 뭐 소용이를 찾든가 나가든가 네 맘대로 해. 흔들렸어 흔들렸어 흔들렸어. 너 나한테 반했냐? 어려움 다음 단계는 안 할 거예요. 왕리열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과학실 열쇠 먹었고요. 저 눈은 수위가 주변에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수위가 주변에 있으니까 몸 사려라 이거죠. 자, 과학실은 3층이죠. 3층으로 가겠습니다. 수위 농락이요? 수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드려 칠 때 뒤로 싹 피했다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 요거 아닌가 요거? 들어와 들어와. 요거 아닌가 요거? 들어와 들어와. 요거 아닌가 요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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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굳이 숨을 필요 없다고요? 이거는 제 고향과 같아서, 이건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따뜻한 그런 곳이라 여기 일단 잠깐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으이 수이! 아이 수이야! 내가 과학실 문을 잽싸겠다고 들어가면 안 걸리겠지? 그렇죠! 요 상황에서 불 켜면 어떻게 되나? 아이 지연이다! 가까이 오지마! 옷 이쁘죠? 제 옷, 내가 제 옷 한 벌 사줬습니다. 우리 지연이. 겁내지 마, 나야. 희민이? 어유, 드래곤님 팬님 감사합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수위 놀려먹는 거요? 겁나 재밌죠. 오늘따라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놀려먹다가 맞으면 되게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오! 뭐야? 오! 내가 오늘 나 이거 처음 본다. 오늘이 마지막. 이번에는 반드시
깜짝 놀랐어. 저 아줌마는 왜 여기 있던 거지? 성아 엄마. 지연아 너 괜찮아? 걱정해줘 이제. 괜찮아. 그냥 좀 놀랐던 것 뿐이야. 둘이 같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야. 네, 인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냥 깜짝 게릴라 방송 중입니다. 원래도 좀 으스스한 편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이쁘죠. 지연이가 안경 벗으니까 겁나 이뻐요. 우리 학교는 소영이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안경 벗으니까.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잠깐 나 이거 좀 잠깐 봅시다. 결국엔 구슬하고 부적을 썼다는 소문도 있어. 예전 음악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자주 해주셨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거든. 근데 결국은 그 음악 선생님도 자살을 했어. 저 음악실에서. 잠깐만, 방금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음악실이야. 네가 한번 들어가 봐. 아니 제가 돈 주고 사준 게 아니고요. 아이 이쁘다. 안녕. 나는 희민이라고 해. 반가워. 제가 돈 주고 사준 게 아니고요. 제가 B+ 랭크로 깼잖아요. B+ 랭크로 깼더니 줬어요. 그냥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아 이거 또 해야 되네. 자 소리 좀 듣고요. 기억이 안 나. 아니야. 다시.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다시? 잠깐만. 아 미래 파솔파이요? 젠장. 저의 음악적인 재능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되게 뭔가 허무하네. 산 게 아니고요. 그냥 깨니까 줬어요. B+로 깨니까. 너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아다녔잖아. 아, 그랬어? 난 몰랐지. 미안. 내가 왔다 이놈들아. 이제 가자. 쟤는 소영이 쫓아다니느라 바쁘시단다. 아니거든. 오늘은 지연이거든. 뭐해? 가자니까? 그래도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쟤는 우리는 신경 쓰지도 않아. 아니거든. 지연이 신경 그리고 쓰거든. 아무리 쟤가 너네 반이라지만 너 쟤 믿을 수 있어? 그래도 희민이는 아직 여기 잘 모를 텐데. 지연이는 이미 나의 마음의 노예. 이리 와, 지연아. 얘들 봐라. 그래, 마음대로 해. 나도 신경 써야 될 사람 없으면 더 편하거든?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조심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 왜 그래? 깜짝이야. 놀래라. 야. 놀랬잖아. 왜 그러긴. 윤희님 어서 오세요. 뭐 이제 더 깜짝이야. 야, 너 내가 그렇게 좋으니 너 나한테 반했구나.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건 뭐지? 아, 이제 이거를 잠깐만. 드래곤님 주무세요. 예, 일요일 날 뵙시다 우리. 저기도 뭐 있다.
드래곤님 우리 일요일날 봐요. 우왕 우왕 정심한 지연이 매력 있거든요. 그리고 지현이에요. 지연이 아니고. 부속실? 비밀번호가 뭔데? 비밀번호가 없는데? 소라의 까냐미님 어서오세요. 음악실. 여기 비밀번호 있던데? 이거 이제 알아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까 그건가 이게? 아닌데? 비밀번호가 없어요 지금. 1238? 왜 1238이었지? 왜 1238이었지? 저 사람 속초님 혹시 개발자예요? 속초님 개발자인가봐. 요거를 이제 찾으러 가야죠. 아 여기 있구나. 아 뭐 다 본다고 봤는데 이런다니까. 아유 따라와라. 2층 상담실. 그치 그치. 약을 먹고 자살한 학생이 있었대. 모래니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뭐라는 거니? 그 학생이 임신 중이었다나 봐. 난 네가 더 무서워. 가자. 자 이제 도자기를 또 다시 가지러 갑시다. 어? 지연이 어디 갔니? 지연아 너 어디 갔니? 야 너 어디 갔니? 야 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음악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음악 선생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 음악 선생님 자살한 음악 선생님. 어? 지연이 어디 갔어? 지연아 잠깐만 근데 저기 가야 되죠? 분실물, 아, 나 괜히 올라왔네? 분실물 보관소 가야지. 도자기! 리모콘! 이제 다시 음악실로.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지연아! 여기 있었니? 아, 너야 수위보다 무섭다. 와, 이쁘긴 한데 말이지. 아, 놀랬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일단 CD부터 온 김에 가지고 갑시다. 자 내놓아라 쓰디. 미술실. 오케이 지연아 가자. 우리 귀신 보러 가자. 생물실에 지연아 생물실에 귀신이 있대. 봤니? 귀신 보러 가자. 따라와. 컴온. 어디야 여기? 동물실 오케이. 가자. 얼른 와. 어이 깜짝이야. 너 순간 이동도 하는구나. 너 귀신이지. 너 귀신이지? 네, 괴담 모을 거예요. 괴담도 모을 겁니다. 괴담 모으고 귀신 수집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이 놀래라. 생물실 가자, 지연아. 지연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불 켜고? 불 켜고 앉았다 일어났답니까? 잘 봐. 잘 봐.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먼저 하고 불 켭니까?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요? 아 잠깐만 불을... 이러지마. 아 깜짝이야. 나 정말 무섭단 말이야. 잘 봐. 내가 더 무섭게 해줄게. 핫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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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들. 야 너 뭐... 그래? 야 너 왜 랩하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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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 왜 그래? 뭐야, 안 오는데요?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아, 엄청 휘청거려야 돼요? 지금이다! 왜 그래? 오, 이거다, 이거다. 지연아, 도망쳐! 지연아! 오. 야, 네 뒤에 있다고, 뒤에. 오, 지연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지연아, 넌 안 보이니? 나만 보이니?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 언제까지? 지연아. 지연아, 넌 안 보이냐고. 아! 아, 뭐야. 맞았어, 에이. 아, 우왕충신을 먹어야 없어져요? 맞았어요, 저. 네. 아이, 수집은 못해도 돼요. 봤으면 돼요, 저는.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저는 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보는 거, 그리고 괴담을 모으는 거. 아, 우왕청심원을 먹어야 없어지는구나. 아, 나는 저거, 저게 빨리 없어지길 바랬지. 이게 빨리 다치길 바랬지, 요게. 아, 나 발열반 먹기 싫은데. 발열반 먹고도 또 피가 남아있어. 어, 지연아, 가자, 이제. 너 랩 한 번 더 할래? 지연아? 왜 그래? 재밌다. 가자. 미술실 가자 이제 우리. 궁딩뿡님 빵. 흰 여울린 다섯 개 호로. 거기가 아까 말한 그 미술실이야. 난 항상 저 가마가 기분 나빠. 왠지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 같지 않니? 거긴 잠겨서 열리지 않아. 아, 더 재밌다, 이게. 소영이 루트보다 더 재밌는데? 아, 애기야, 울지 마라. 나 갔다 올게. 지연이 계속 터치하면 너랑 말 안 해 하냐고요? 글쎄요. 일단 토기를 갖고 와야죠. 아, 토기. 토기를 가지러.
지연이를 아직 터치를 안 해봤어요. 너무 여리여리해서 지연이를 제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아직 손도 못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저 여리여리한 지연이를 그렇게 막 사정없이 터치하셨나요? 나는 손도 못 잡겠던데. 자, 이제 토기. 토기를 구우러 가자. 소영이 뒤따라가면서 궁디팡팡까지 했어요? 간단태님.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를. 그쵸, 원래 한 번씩은 하게 돼 있긴 하죠, 남자라면. 미술실이죠? 미술실로 한 칸. 문을 여시오. 그래. 구워라, 구워라, 구워져라. 희민이 체력이, 소리 좀 살짝 줄일게요. 희민이 체력이 저질이라지만 우리 실제로 뛰어보면 아직은 팔팔한 아이임을 알 수 있어요. 학교 계단을 1층에서 4층까지 뛰어서 올라가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과학실, 아이고. 과학실은 3층이죠? 아직 팔팔해요, 희민이. 우리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희민이 그냥 학교 전체를 그냥 뛰어서 그냥 아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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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뭔가 과학실이? 아야, 문 열어봐. 그렇지, 여기다. 그쵸, 왕이지는 왕이지는 좀 남다르죠. 고양이님 주무세요. 잘 자요. 2시가 다 됐네. 수인은 뭐 이미 귀신 들려서, 수인은 귀신이 들린 상태라서, 빙이 된 상태라서 체력이랑 좀 약간 별개죠. 원래 귀신 들리고 빙이 되면 사람의 체력이 아니잖아요. 아기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엄마. 엄마 여기 있다. 자, 불도 켜고. 자. 뭔가? 자, 여기 있다. 저기 엄마짱님, 엄마짱님 힘내십시오. 네, 계단 모읍시다. 계단. 자,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진행률? 지금 진행률이 한 3분의 1 했나? 5분의 2 했나?
쟤 또 내 말 무시하네.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쟤 쫓아다니는 거야? 야, 너랑 얘기하려고 기다려 너한테 왔잖아. 예, 연애 편지 그거 했어요. 연애 편지 먹고 그 귀신 보는 거 했어요. 쟤는 무슨 홀린 것 아니고 학교 전체는 귀신에 씌인 것 마냥 이상해졌고. 이 학교엔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 이거겠죠? 비제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상도 하셔라. 감사합니다. 이젠 귀신들 사연까지 신경 써주는구나. 신관 열람실에 가면 연두 신문고라고 있어. 뭐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려고 만들었다나. 하지만 그걸 써서 행복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마 선생들도 만들어만 놓고 신경도 안 쓸 거야. 산 사람도 그런데 귀신 따위는 어련하겠어. 왜 아무도 진심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잠깐, 너 그러고 보니까 지연이는 어디 가고 혼자야? 몰라, 아까 랩하더니 없어졌어.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나 모르겠다 그래야 되나? 혼자 도망쳤다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요? 혼자 도망쳤다고? 이 바보야! 그렇다고 지연이를 놓치면 어떻게 해? 너 지연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각오해? 아휴, 하여튼 소용이한테만 잘 살려서. 지가 혼자 도망간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없는 거지. 아, 갑자기 의문의 일패. 왜? 왜 그렇게 쳐다보니? 의문의 일패. 뭐 할 말 있어? 기분 나빠. 부들부들. 화내서 미안해. 네 잘못도 아닌데. 나도 내심 답답하고 무서웠나봐. 지연이는 아마 신관으로 갔겠지. 난 가서 찾아봐야겠어. 다음에 보자. 그래?